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그 이클래스 카푸원님 아니세요? 아, 카푸요? 잘 유지하고 계세요, 이클래스? 아, 간신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간신히? 예. 아, 요즘 여전히 장사가 잘 안 되죠? 어때요? 아, 요즘 네. 뭐 차는 많이 팔립니다. 아, 너무 퍼주시는 거 아니에요? 약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나. 그때 우리가 그 할인 정보라 이런 거 찍었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 오늘 또 비도 오고 하니까 또 제가 전시장을 와가지고 그때 말 못했던 추가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12월 달에 뭐 바뀐 게 있나 해가지고 한 번 더 좀 구경을 왔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바뀐 게 있어요? 매달 저희는 좀 상황에 따라 좀 바뀌니까 네. 지난달하고도 또 바뀐 게 있고 이번 달 넘어와서도 또 바뀔 게 있고 다음 달 되면 또 바뀌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재빨리요. 네. GLS 들어왔어요. 이번에 그 페이스리프트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오, 아, 이 그릴이 이렇게 네 줄 그릴로 갈비탕 그릴로 나왔네요, 새로. 아, 갈비탕이라고요? 네. 저 사람 갈비 같지 않아요? 뭔가 약간... 아이언맨 가운데 심장 갖고 인공심장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갈비뼈 쫙 퍼진 모습. 아, 그릴이 좀 이렇게 뭔가 강력한 방패형으로 바뀌었네요. 멋있죠? 네, 멋있긴 멋있어요. 전에 거는 좀 뭔가 캐릭터성이 없었는데 얘는 좀 캐릭터성이 생긴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요 그릴 말고도 헤드라이트 부분 디자인, 요 디테일 보이시죠? 눈빛이 바뀌었구나. 네네. 아, 디테일. 살짝 성형외과 좀 갔다 왔네. 아, 예. 그렇죠? 이거 안에 보면은 이 눈망울이 그 마치 우리 옛날에 순정 만화 같이 요쪽이 바뀌었고 하단에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아, 이 범퍼 네. 라인이요? 네, 범퍼 라인이 뭐 이런 부분도 이제 깔끔하게 분리가 되면서 정리가 됐고 네. 사실 이런 마감 같은 부분도 네. 이제 블랙 하이글로스로 처리되면서 깔끔하게 네. 이제 마감이 됐죠. 저번에 영상에서 과장님 집이 네. 3평이었잖아요. 이 차가 더 넓은 거 아니에요? 이 차에서 생활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이 차가 더 넓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외관 말고는 특히 변한 건 없죠? 외관 말고 이제 실내 옵션이라든지 네. 실내 디테일이 좀 바뀌었죠. 아, 그러면은 이번에도 뭐 그때처럼 뭐 디젤 하나 가솔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400D가 450D로 됐어요. 아, 450D? 네. 그럼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아, 맞습니다. 요즘에 차값 너무 오르잖아요. 맞아요. 얼마 올랐어요? 전에 거 가격이 1억 5,43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이 1억 6,160이거든요. 거의 한 그러면... 700 올랐구나. 700? 예예, 아, 예. 그 정도 올랐네요. 아,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요 580은요? 8기통짜리. 아, 8기통짜리는 네. 그 1억 8,150이에요. 요건 또 얼마 안 올랐네. 네네, 요거는 뭐 100만 원도 안 올랐죠. 70만 원 올랐습니다. 과장님. 네. X7은 지금 할인 난리 났는데. X7이요? 네. 그거 지금 막 40만 1억 2천대 샀는데. 아, 어떻게 할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해명해 주세요. 네. 원래 BM에 계시잖아요. 요거는 제가 BMW는 좀 많이 할인해 드렸는데 네. 요 차 나온 지 별로 안 돼서. 네. 네. 근데 연말이라서 조금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이거 지금 그게 중요해. 얼마나? 2%? 네. 가격으로 치면 대충 한 2-300 정도네요? 네, 한 회사에서 해주는 건 400만 원 수준이고요. 네. 이게 또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그 정도는 해주고 있다? 네. 거기다가 제가 좀 더 보태야죠. 요즘 어떻게 살림살이 나아지신 거예요? 뭐예요? 많이 팔아야죠. 대표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진짜 웅장하다, 이거. 차 크죠? 네. 이게 무게가 네. 2670kg예요. 엄청 무겁네. 거의 3톤 가까이 되는 네. 차가. 네. 제로백이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요? 4.8초. 4.8초? 네. 자, 그 정도면은, 야, 이거 어쨌든 연비 포기해야 되는 차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비는 또 좋아요. 아니, 찾아보니까 한 5kg대 나오던데? 연비가 6kg가 나와요. 복합연비 6kg. 좋은 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X7을 이겨먹으려고 하죠? 이 크기의 차가 네. 이게 안 좋은 거라고요? 팰리세이드 같은 것도 요 정도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아, 그 3800cc짜리? 네. 네, 네. 어쨌든 얘는 4000cc 8기통이니까. 와, 근데 휠이 그때 우리 마이바우도 봤었잖아요, 이거. 와. 와, 23인치 들어간 거죠? 예. 진짜 강력하다, 이거. 엄청 크네요. 와. 네. 그때 마이바우 같은 경우는 휠 모양이 막 창살이 촘촘해가지고 뭔가 되게 우아한 느낌. 얘는 안에가 통통 비어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GLS 580 같은 경우 마이바우 룩으로 래핑하면 얼마나 드냐 봤더니 네. 한 6,700 들더라고요. 래핑만 하는데 많이 들죠. 네. 그때 근데 그 마이바우 보고 나서도 요 페이스리프트 보니까 마이바우가 짱이긴 하다요. 얘는 그냥 고정 발판이네요. 아예 실내부 바뀐 건 있어요? GLE 페이스리프트랑 똑같아요. 이런 마감된 부분들이 네.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고 핸들 부분하고 그리고 보시면 차 딱 문 열었을 때 네. 그 못 보셨나요? 밑에 바닥? 아, 이거 네. 벌집 피자? 얘는 이 과자 네. 아시죠? 벌집 피자 과자. 바닥에 누가 그냥 흘려놨네, 다. 그리고 요 핸들이, 아, 외관은 AMG 라인 외관이었는데, 핸들은 또 그 잠자리 핸들이 아니고 기본 핸들이 들어가 있네요. 근데 이게 마감이 블랙 하이글로스로 다 돼 있어서, 네.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깔끔하네요. 그리고 실내는 뭐 레이아웃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도시락이죠. 아, 제가 또 도시락 매니아인 거 알고, 야, 이거 호텔식 도시락이 들어가 있네요. 네. 거의 도시락 내리면은 옆 사람 왔다 갔다도 못 하겠네요, 이쪽에. 여기 무선 충전도 되지만, 네. 요쪽에 공간도 있어서 수납하기도 정말 좋고요. 지금 이 580이 1억 8천이
1억이잖아요. 1억 8천이면은 와, 좀 갈등되는 가격이긴 하다. 요거 살 돈이면은 일단 카이엔도 가능하고요. 그 레인지로버 있잖아요. 디젤 모델 슈퍼디. 네.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쟁쟁한 라이벌들이 아직 다 버티고 있네. 그래도 저희 차는 벤츠인데. 아, 벤츠 자부심 네. 있어요? 이 뒷좌석이랑 이 도시락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드는데. 아, 그래도 시트가 제가 예전부터 쫙쫙 갈라진 이거 제주감귤 시트. 네. 아, 요거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요게 안 바뀌었네요. 이게 나파 가죽은 아니지만 한번 네. 만져보세요. 네, 이게 나쁘지 않고 내구성은 좋으니까. 부드러운 제주감귤 같은데요? 부드러운 제주감귤. 제주감귤 껍질? 이 시트가 좀 세련된 다른 부드러운 모양으로 바뀌었으면 좋았을 법 했는데 이게 좀 아쉽네요. 뒷좌석은 좀 어때요? 뒷좌석 되게 넓어요. 네. 어차피 뭐 GLS 같은 경우는 운전석도 불편하진 않지만 요 차량도 이제 2열이 메인이거든요. 네. 굳이 마이바흐까지 안 가도 요 정도만 타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굉장히 아늑하거든요. 아, 근데 뒷모습은 거의 바뀐 게 없네요. 뭐 페이스리프트다 보니까 네.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자세히 보시면 네. 이런 부분도 사실 정돈이 돼 있거든요. 테일램프가 살짝 네, 나눠져 있고. 보통 페이스리프트 하면 꼭 요거 살짝씩 건드리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빛을 나오는 걸 좀 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시승차 곧 나와요? 시승차요? 곧 나오죠. 후렁크. 역시 3열이 숨어져 있었네요. 3열, 요 차는 이제 3열이 있는 차량이고요. 네. 3열이 있어도 요쪽에 이제 물건 실을 수 있고. 네. 이건 일반 GLS는 거의 외관만 살짝 변한 상태여서, 그렇죠. 실내랑 이런 건 거의 다 똑같네요. 아, 이거 좀 블랙이 서 있는데, 미안해요. 나 순간 이거 옛날에 벤츠 그 스프린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승합차 느낌 좀 나가지고. 블랙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제 스타일엔. 요즘에 블랙이 강세인데요? 근데 요번 GLS는 블랙이 좀 안 네.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갈비뼈가 너무 잘 보여. 저는 살짝 화이트가 좀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것도 580이죠? 그래요? 네, 이것도 580인데요. 어차피 색상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가 더 잘 나가요? 블랙이랑 화이트? 저한테 사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검정색을 많이 선호하세요. 아, 그래요? 흰색보다는. 할인이 조금 아쉽긴 하다. 네, 신형이라고 어쩔 수 없겠죠? 요거 있잖아요. GL 쿠페 같은 경우는 나와주자마자 할인 좀 강력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맞아요. 이유가 23년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할인을 좀 강력하게 했었어요. 아, 23년형이 좀 남아있어서 재고가? 근데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근데 저 요즘에 GLS 보다 보니까 요 GL 쿠페 있잖아요. 네. 요거 아직도 할인은 하고 있는 거죠, 남은 재고는. 1,000만 원 넘게. 근데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 컨텐츠가 나갈 때쯤에는 네. 완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24년형도 조금 진행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구독자 여러분, 어쨌든 요 GL이 쿠페도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하니까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24년형으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저 GL에서 보여주고 하니까 이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사람 눈이 높아져만 가고. 네. 요것도 이쁘긴 한데 GLS 보니까 또 이거 안 땡기네, 또. GLS는 이제 3열이 있는 차고 요건 이제 3열이 없어도 되시는 분들. 그래도... 7인승, 5인승. 이거보다 저 운전한 거 보니까 확실히 GLS가 땡기긴 하네요. 이거는 재벌님이 가장 사랑하는 차. 이 녀석. 예. 아직도 내가 또 다시 여기 방문할 줄 알고 안 팔리고 기다리고 있었구나. 힘들어. 아니, 집에 정수기 놓으면 되잖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돈 아깝게. 빨리 털어. 힘들어. 또 인터넷은 왜 이렇게 느려, 또? 인터넷도 바꿔야겠네요. 무슨 인터넷이야, 또? 그것도 다 돈이야. 아껴야지, 진짜. 아니,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놔두면 손해인 거 몰라요? 국내 가입자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다고요! 77만원?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는데 안 할 이유 없겠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아정당 17만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우리도 77만원 받으러 가자. 저번에 말씀 못 드렸었는데 여기 지바겐 그 헤리티지 모델이잖아요. 맞아요. 신차가 거의 2억 9천. 근데 유일하게 얘만 할인이 있다면서요. 지바겐은 워낙 할인이 없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3년에 나왔고 네. 헤리티지 모델이라서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할인 안 하고는 팔기가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이상? 네.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긴 한데 지바겐을 원하는데 나는 최상급 모델을 사고 싶다. 네. 하면은 요거 재고 좀 남아있어요? 아직 있습니다. 전시차랑 지금 뭐 한두 대뿐이 없기 때문에 네. 서둘러르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좋아. 저는 이 있잖아요, 요즘에 이 녹색 있잖아요. 네. 그린색에 빠졌거든요. 그리고 요런 그린색이 지바겐만큼 또 잘 어울린 차가 없어요. 그렇죠. 거의 원조죠. 그린. 네. 일단 요거는 뭐 대략 가격을 써놓은 건데 프리미엄 장기 렌터카로 하면은 월 330만 9천 원이구나. 그러면은 월급 다 꼬라 박아야 되네요. 요거는 네. 또 선수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잔가가 51%고 아무나 살 수 있는 차는 아니구나. 반짝반짝 빛난다. 네. 전쟁기념관에 옛날에 군용으로 쓰던 차 있잖아요. 군용차 같으면서도 진짜 남자의 마음을 울린다. 저번에 네. 이거 못 열어봤었잖아요. 네. 오늘 열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열어주세요. 우와. 와. 설마 이거 딸까?
아, 멋있다. 야, 실내. 와, 이게 저 창문 밖에서 볼 때는 이 베이지가 이렇게 화려한지 몰랐는데, 야, 이 앰비언트 라이트하고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겉바속촉이라고 겉은 강력하게 생겼는데 안은 촉촉한. 아, 그런 건가요? 네. 이제 베이지 시트가 진짜 이거는 진리다, 진리. 뭐 핸들도 아직은 좀 구형이고, 이쪽이 다 아직 구형 티가 나고, 와, 헤리티지는 이런 데가 다 우드로 들어가네요. 요거는 좀 다 우드로 들어간 느낌이고, 아, 요쪽은 다 우드네요. 네, 와, 리얼 우드네. 우드로 들어간 지박에는 처음 봤거든요. 아, 멋있긴 하다. 저도 이제 마흔을 바라보잖아요. 네네. 아, 오히려 이런 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잘 어울리십니다. 네. 한 대, 뭐, 언제 준비할까요? 요즘에 어떻게 궁핍해요? 그래도 월세 10만 원이잖아요. 아직 괜찮잖아요. 아, 제 월세 몇 배죠, 이 차가? 아, 이거요? 어, 계산도 하기 싫어. 아, 요거 진짜 유니크한 차량입니다. 카본이 아니라 리어루드의 이 페인트 색상. 아. 요게 매뉴팩처 페인트거든요. 강력하게 한마디 하자. 요거 한 대 팔면 월세 얼마치 낼 수 있어요? 요거 팔면 제 월세 거의 40배 나옵니다. 아, 40배? 네. 어, 그럼 거의 3년 정도는 무전취식할 수 있는. 네, 3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아, 그 정도? 네. 아, 요 뒷좌석도 보는데 화려하네요. 우리 임 과장님 3년 무전취식 시켜주실 요 차주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지바겐 중에 또 할인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네. 진짜 좀 재력가 분들 한번 관심 가져주세요. 야, 그리고 저는 이 녹색 너무 멋있거든요. 와, 네. 아니 이게 네. 탈 때 뭐 구두라도 닿으면 네.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자국 생길 수 있어서 네.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팔아야 되거든요. 아, 현재 이거 재고 몇 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대, 세 대 이 정도 남았어요. 아, 근데 워낙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네. 시원하게 팔리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 모델이 네. 금액 차가 한 5천 나는 거니까. 아, 그렇죠. 할인을 1,000만 원 한다 그래도. 아, 공간은 뭐 이게 이제 막 패밀리카 용도보다는 딱 잘라서 재력가 분들 안에 들어오니까 이 네. 공간감이. 아, 머리 위로. 네, 머리 위에랑 이 뒤에가 되게 광활하거든요. 아, 비춰주시겠어요? 이 머리 위랑 네. 이 뒤에, 네, 뒤에가 되게 넓어요. 와, 그래서 생각보다 쾌적합니다. 아, 근데 이 50견 써놓고는 좀 아쉽네요, 이거. 아, 그럼 이건 찍지 마세요. 아, 네. 네. 아, 나 우리 임 과장님 지켜드리자, 지켜줄게요. 알겠어요. 이거 팔아야 되니까 지켜줄게요. 네, 네. 빰빰 빠밤. 아, 우리 지금 어쩌다 홈즈예요? 뭐지? 어쩌다 홈즈 맞나? 우와. 이런 데가 우와. 진짜 무슨 집 인테리어 같다. 아까 열었을 때 네. 조금만 살짝 열었는데. 이 네. 밑에 있는 게 이제 살짝 밀어주는 게 네. 와, 싹 되게 고급스럽네요. 요 차가 과장님 집 크기 정도 딱 되나요? 3평? 아, 딱 여기서 누우면 딱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와, 그리고요, 저는 요 바닥이 아, 이게 헤리티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와, 멋있다. 이 헤리티지가 왜 헤리티지인지 알겠네요. 아, 이런 트렁크까지도 진짜 이건 좀 다르네. 일반 지박이니라. 아, 재벌님, 그리고 네. 저번에 우리 못 본 차들 있잖아요. 뭐죠? S클래스요. 아, 맞다. 그때 그 할인 종목만 얘기해주고 못 찍었죠? 네네. 이야. 보시죠. 와. 자, S450. 요거는 S580. 저것도 S450. 어쩜 다 이렇게 똑같이 생겼죠? S클래스를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네. 세 대나 갖다 놨습니다. 아, 진짜요? 아. 그럼 요 차는 지금도 좀 강력한 할인하고 있어요? 아, 강력하죠. 일단은 법인에서 구매하면 네. 강력하게. 원래 두 대 사야 법인 플릿이잖아요. 네. 근데 한 대만 사도 플릿이 적용되고요. 아, 네. 예. 근데 법인이 아닌 분들은 어떡해요? 네. 법인이 없으시면 네. 이제 개인 사업자고 아, 이런 분들 개사. 네,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저금리. 아, 저금리. 저금리 특별 운용 리스. 아, 몇 프로요? 30% 넣으시면 네. 30대 30. 소위 30대 30으로 네, 그렇죠. 이제 4% 중반대가 나옵니다. 운용 리스가. 요즘으로 비교하면 저렴한 금리긴 하네요. 그럼요. 요즘 고금리 시대인데. 아, 여기 있는 세대 다 일단 AMG 라인은 아니어서 딱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인 그 익스클루시브 라인이잖아요. 아, 저도 옛날에 요 앞에 거 이거 보고 달렸었는데 그러면은 요 580 같은 경우도 일반 분들은 할인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좀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한 400만원, 500만원 정도 돼요. 아, 네. 거기에다가 좀 저희 몫까지 해가지고 좀 더하면 이제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 아, 법인은 좀 할인이 세고요? 어느 정도요? 법인은 이제 법인 플릿이라고 해서 네. 원래 두 대 구매해야 되는데 네. 한 대만 구매하셔도 이제 플릿을 적용을 해줘요. 네. 그건 이제 공통이에요. 9%. 와, 그럼 여기 2억이 넘잖아요. 580 같은 경우는. 네. 9%면은 298 대충 2천만 원은 넘네요. 뭐 그렇게까지도 나올 수 있죠. 450 같은 경우 조금 저렴하잖아요. 네. 이거는 1억 한 8천대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한 1억 6천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법인으로 사면. 아, 요거는 이제 금액대가 580만큼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뭐 2천만 원까지는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네. 안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저희도 이제 올해가 끝나가잖아요. 근데 12월이 중요한 게 1월 1일부터는 법인 명이면 전부 다 연두색 번호판이 들어갑니다. 아, 그 촌스럽던 그거요? 네. 요 S클래스의 그 연두색 번호판 상상해봐요. 사람들이 택시 할 수도 있어요. 손 뻗을 수도 있어요, 인도에서. 네, 그러니까요. 네, 태워달라고. 그래서 이제 번호판 막차.
아, 번역판 막차. 12월에 사야겠네요. 12월에 꼭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S클래스는 요 실내에 봐도 뭐 크게 감흥들은 없으시겠지만 완전히 그냥 벤츠의 상징이잖아요. 이게 피아노 트림이 들어갔잖아요. 제가 볼 땐 멋있는데. 아, 저도 괜찮아요. 네. 아, 여러분들 S클래스는 진리입니다. 뒷좌석 한번 앉아보실래요? 아, 예. 어휴. 사장님. 탈 때 자세 어땠어요? 좀 거만했나요? 너무 내 잔이다였어요. 아. 이거 팔면은 월세 그 무전지식 몇 개월 가능해요? 월세의 30배. 2년 반은 살 수 있구나. 무전지식으로. 근데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쵸. 2억짜리 차를 판다는 게. 네. 거의 분기에 한번 팔면은 잘 파는 겁니다. 아, 그래. 요 차는 이제 S500? AMG 라인이네. 아, 500까지는 이렇게 또 AMG 라인이 들어가네. 예전에 제가 탔던 400도 AMG 라인이었는데 저는 아직 AMG 라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추억 돋네요. 이거 열심히 탔었는데. 과장님, 이 클래스 남아있는데요? 아직 전지차로? 아, 요거는 이제 디젤이라서 네. 예, 남아있을 수 있고요. 아마 요것도 배정이 끝났을 거예요. 아, 네. 이거 뭐야? 못 사요, 지금? 이제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신형 사야죠. 이제 신형 나올 텐데. 아니, 왜냐면 이 클래스 지금 모델 그때 네. 팔이 미친 듯이 했잖아요. 사고 싶은 분들 아직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신 분은 신형을 구매하셔야죠. 신형은 또 신형만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 신형 좀 뭐 정보 좀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당연히 있죠. 아, 진짜요? 네, 네. 남들은 모르는? 남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차량 관련돼서는 네. 잘 아니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이제 곧 신형 E클래스가 나오잖아요. 네. 맨 처음에 신형 E클래스 보고 진짜 사람들도 난리 났었어요. 야, 이거 너무 중국산 느낌 아니냐 네. 했는데 요즘 실물 사진 올라온 거 봤나요? 실물 사진들 보면은 진짜 생각보다 또 괜찮네? 너무 괜찮은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O 시리즈보다 또 이쁘더라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특히 또 그 AMG 라인 네. 디자인 있잖아요. 네. AMG 라인 디자인이 저는 제일 이뻐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뒷모습 같은 경우도 그 안에 막 그 테일램프에 별 박히고 했잖아요. 그렇게 박아놨는데도 또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또 실제로 또 나와보면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실물 돌아다니는 네. 거 보니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이뻐서 다행이었고 그럼 일단 가장 궁금한 게 일단 첫 출시일이 언제예요? 첫 출시일이 네. 원래는 이번 달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 저희 벤츠코리아가 타겟을 다 채웠고 다음 달부터 아 그러면은 24년 1월부터요? 네. 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이 클래스는 어떻게 들어와요? 기본 엔트리 네. E200 아방가르드부터요. E300이 이제 기본이고 E450 익스클루시브 네. 상위 모델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300 E 익스클루시브 아 그거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와 디젤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 디젤 또 들어오나 보네. 네네. 요번에 보니까 이제 아방가르드 모델하고 이제 익스클루시브 네. 그 다음에 AMG 라인 네. 세 가지 디자인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네. E200 사시는 분들은 또 AMG 라인을 못 고르잖아요. 그렇죠. AMG 라인 네. 가고 싶으면 E220D부터는 가야 이제 AMG 라인을 고를 수가 있고 역시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 AMG 라인이 좀 잘 어울리지 않나. 익스클루시브는 아직은 S클래스랑 어울려요. 익스클루시브는 네. 이제 S클래스 디자인이고 네. 아방가르드에서 이제 좀 스포티하게 마감이 더 된 게 이제 AMG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O시리즈나 E클래스나 차가 다 커졌단 말이에요. 네.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보면은 얼핏 보면 S클래스? 완전 패밀리로? 그래서 E클래스만 가도 사람들이 이제 굳이 S클래스 안 사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내 디자인이 진짜 좀 완전히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서 보던 그 디자인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하이퍼 스크린. 그게 이제 이름이 또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뭘로 바뀌었어요? 네, 슈퍼 스크린. 여기 뭐 작명하시는 분들 일 안 해요? 슈퍼 스크린이 뭐야? 이전에 벤츠에서 봤지만 슈퍼 스크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2450 고급 모델에는 이제 리어 엑셀부터 에어매틱 네. 그리고 슈퍼 스크린 네. 그리고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뭐 라이트.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2350에는 그 어떤 옵션이 적용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초기에 런칭 패키지라고 해서 옵션이 더 들어간 모델에 슈퍼 스크린까지 들어갈 거예요. 아, 그것도 잠깐만 나오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팔고 끝나는 거죠. 사전 계약하신 분들이 먼저 찜하겠네요. 그렇죠. 중요한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E220D 모델하고 E300 모델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슈퍼 스크린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갈 수 있죠. 슈퍼 스크린이 안 들어간 모델도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슈퍼 스크린 보면 배 아플 것 같아요. 일단 오른쪽까지 화면이 쫙 퍼져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중요한 게 모든 차종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나요, 이제? 이제 모든 차종이 이제 전동화가 된 거예요. 구형 E클래스부터 이제 네네. 모든 차종이 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서 네. 빠졌던 게 E200이었거든요. 네. E200에는 48V가 안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풀체인지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E200도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네네. 그게 좀 관건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차량이 차체가 커진 부분도 있지만 네. 좀 옵션들이 저는 여기서 더 추가될 옵션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있더라고요. 뭐 뭔데요? 우리가 이제 키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었거든요. 네 맞아요. 키 없이 시동을 걸 수 있었지만 네. 키 없이 운전은 불가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키워야 됩니다. 네. 핸드폰만 있어도 문 열고 닫고 시동도 킬 수 있고. 맞아요. 운전도 가능. 네. 아,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모델은 뭐예요? 가장 먼저 나오는 모델이 2300 포매틱 AMG나 익스클루시브. 아, 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쭉 모델이 나오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300E 모델은 가장 늦게 나온다면서요? 그거는 7월이나 9월쯤. 요즘엔 다들 하이브리드를 또 선택하는 추세라서 그게 좀 인기가 많을 것 같거든요. 여름 정도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르면 5월, 늦으면 9월. 가격이 지금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예. 여기 또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부에서 또 흘러나오는 가격 좀 알려줘요. 네, 일단은 제일 엔트리인 E2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네. 기존에 7,050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450만 원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아, 7,500 정도? 7,500대가 되는 거죠. 이 2200D 익스클루시브,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같은 모델은 이제 8,600 정도? 원래 8,000 초반이었거든요. 아, 8,200 네. 뭐 이 정도 됐었는데 8,600. 500 정도 올랐고요. 네. 2300 그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네. 8,000 후반이었거든요. 네. 그 예전에 그 2350 네. 그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아, 네. 9,170만 원짜리 차량이 이제 9,800이 되죠. 네이밍이 이제 2300으로 바뀌면서 맞습니다. 익스클루시브죠? 네,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죠.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AMG 라인은요? AMG 같은 경우는 1억이 넘어갑니다. 네, 원래 9,540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1억 초반, 1억 300까지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800 정도 오르네. 가장 상위 모델은 원래부터 1억이 넘었어요. 2450 그 포매틱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1억 2000대. 아, 그래도 요거는 네. 이전의 가격 1억 1500 정도 했으니까 네. 한 500만 원가량 올랐네요. 그러면 여름에 나온다는 그 하이브리드 모델은 네. 어느 정도 예상해요, 가격? 9180이었는데요, 네. 기존 모델이. 한 500만 원 올라서 9700, 뭐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하자면은 기존 E클래스보다 500에서 최대 800 정도까지 가격이 올랐고 5시리즈 랑 이제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해졌네요. 진짜 한 1500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색상 두 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가장 대표 색상 있잖아요. 그 베르데 실버? 네. 나는 실버라 그래서 촌스러울 줄 알았는데 또 그린색으로 해가지고 녹색빛이 나는 실버라면서요. 네네. 그거 멋있더라고요. 와, 솔직히 제일 기대되는 색상이 사실 뭐 초록색, 베르데가 초록색을 뜻한데요. 네. 이상하잖아요. 네. 녹색이라 안 맞는 조합인데 사진을 보니까 네. 와, 이거 나오면 꽤 반응 좋겠다. 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과장님하고 이렇게 또 이제 신형 E클래스 얘기 나눠봤는데 빨리 차 많이 파셔서 네. 빨리 3평짜리 벗어나서 5평을 가져요. 5평이요? 네, 5평 그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도 좀 더 해서 다음에 시승차 나오면은 한번 또 출발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사 제뻘이었습니다.